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0월 1일 9월 다섯 번째 주가 끝났고요. 그와 함께 오늘의 찐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달입니다. 마의 9월 달. 특히 이번 한 달도 너무 힘드셨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의 여력이나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참 이런 풍파가 몰아칠 때 보면은 그렇죠. 뭘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미리 주식은 다 물렸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대응을 찾는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제 와서 현금화를 한다, 더 어려운 일이죠. 대응 절대 뭐 말도 안 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던 9월 달이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겪어내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한 분 한 분 다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은,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한 것도 없고요. 예, 같이 뭐 고생했다라는 쪽에서 토닥토닥 하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월봉 상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보면은 와 뭐 이런 좀 너무하네요. 예, 너무합니다. 그 얘기밖에 못 들리겠고요. 거기다가 1월달 한번, 그러니까 지수가 10% 이상씩 하락했던 게 1월달, 6월달, 9월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점점 하락폭의 가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주기가 더 짧아지네요.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8개월였다. 지나가고 와서 하는 얘기죠. 근데 이 버티는 구간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보면 그래도 저희가 여력은 있습니다. 뭐 테마주가 돌든 중소형주가 돌든 그래도 한 번씩 시장에 완전히 어떤 뭐 돈이 빠져나간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한 50조 가까이 예탁금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그래도 좀 살 틈은 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여름 때 잠깐 변화 나오고 그 다음을 그대로 맞아버리는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뭔가 좀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시장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좀 더 과격한 또 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주식시장이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었고, 이 정도면은 됐지 않아 라고 했었을 때 보면 한 번 더 강하게 밀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떠오르는 단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가 됐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가고 있고요. 거의 지금도 뭐 끝났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격이 정도까지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한번 나오지 않나 한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을 9월 달을 마지막으로 보는 저희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시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 특히 오늘 끝난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조금 짜증납니다. 이게 이 정도 또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도 이 정도쯤에서 하면 돌릴 때 되지 않았나, 그래도 전 저점 때인데라고 하는데 거기를 또 훅 하고 미탈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들, 그리고 또 오늘 그래도 연준 쪽에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 그나마 약간 좀 위안적으로, 너무 금리를 세게 올리다가는 이러다가는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와서 이거를 연준이 안정적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 네,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그거는 또 위원 하나의 그 블레이너드 총재죠. 네, 하나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기업 실적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쪽이죠. 나이키, 네, 언더아머, 이런, 그래도, 좀 소비 여력보다는, 제가 이번에 나왔던 실적 쪽에서 Q의 영향보다는 그 원가에 대한 관리가 못 돼서 실적이 부진한 게 컸는데, 와, 이러고 가지고, 그런 소비재 쪽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뭐 두 자릿수로 빠지는 거 보니까 역시 미국 시장도 투자 심리가 되게 어지럽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또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중심에는 달러 강세 이게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업들 미국 실적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고심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이거 같습니다. 달러 강세 이거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 타격 받는 거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이번에는 S&P 500 기준으로 항상 그랬거든요. 뭐 팩트셋에서 나오는 실적 얘기를 쭉 할 때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이거보다 좋았어 라고 하는 위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준 나오고 그보다 훨씬 더 못하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결산은 미국에서 해야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달러 강세 때문에 거의 뭐 머리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된다. 물론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냐? 그거는 아닐 수가 있죠. 환율 때문이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이렇게 안 나온다. 뭐 어떤 이유 간에 실적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럼 시장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영한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실적 관련된 변수는 좀 새로운 플러스 알파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흐름들이 이제 3분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10월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11월에 FOMC가 있다 보니까 10월달은 없죠. 그러니까 FOMC 회의는 11월, 12월 그 과도기에 10월 여기서 아유 FOMC 없으니까 좀 살 것 같네가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다양한 얘기들 그러면 FOMC를 앞두고 또 체크하는 게 물가죠. 예, 10월 달 중반에 나오고 있는 또 물가들 이 13일이죠. 10월 13일 날 CPI 발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10월 14일입니다. 이때까지 영국이 어떤 양적 긴축하는 과정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긴축하다가 완화로 간다.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경제 충격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연기금입니다. 영국의 연기금. 갑자기 레버리지 확 일으켜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 지금 다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중앙은행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죠. 안 그러면 여기서 안정 못 시키면은 영국 국민 노후는 다 날아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누가 그 레버리지를 써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갔다고 하게 되면 그 반대쪽이 있습니다. 저는 더 궁금한 건 이 반대쪽이 그거를 다 받고 오호라 이거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좀 과격하게 들어오는데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이 반대쪽은 지금 신났죠. 그래서 뭐 어떤 레버리지든 간에 레버리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연기금이 레버리지를 쓴다. 그냥 갈 때까지 갔네요. 그 나라 연기금도.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보게 되면 10월 14일까지 그래도 양적 완화를 이어가면서 안정을 찾겠다. 그 다음은 모르겠죠. 만약에 영국 리스크가 크게 분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중반 이후 같습니다. 이때는 그 사이에 영국은 그러니까 솔직히 영국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지만 항상 사고치는 나라.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과거 18세기에서 지금은 사고 안 치면 몇 년간의 사고 안 치면 좀 심심한 나라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네 우오터 이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10월달 중반 이후에서 나갈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변화들 쪽에서 또 10월달 같은 경우도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줄을 수 있겠는가? 아직은 그럴 기미가 좀 안 보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3분기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상반기는 그래도 선전했다. 근데 3분기 때 이제 물가가 픽아웃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좀 그런 어떤 선을 타는 입장 쪽에서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엔 기업들이 이거를 잘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시선이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경기가 다시 꺾인다. 그러면은 경기가 꺾인다고 했을 때 기업들 실적은 항상 Q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꺾이면서 나올 수 있는 판매량 자체가 위축되느냐 마느냐를 이제 거의 보여주는 초기 단계의 실적들이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통 기업들 실적을 보게 되면 그건 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업들 실적은
price 가격입니다. 곱하기 Q 수량, 그러니까 수요입니다. 그래서 C cost 비용을 뺍니다. 요거를 관계를 꼭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어떤 경제 지표가 변하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유가 급등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P와 Q 그리고 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봐서 흐름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C가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아무리 P와 Q가 좋아도 어떻게 보면 실적은 꺾일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야. 비중 좀 줄이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제일 중요한 이 박스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기업 실적들의 기반이 된 투자와 주가를 분석하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아무리 리포트를 보건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기사를 보건 제 머릿속에 어떤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달도 말씀드린 것 뭐 다른 거는 뭐 거시 지표들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주가가 그런 가능성들 물론 막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주가는 더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런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 실적 관련된 흐름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별적인 요인들이 크겠죠. 그럼 거기다가 흔들리면서 특히 개별적인 요인이 또 덩치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 요인이 끌어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 봐라 그러면서 또 그러면 이번 기업들 실적 발표되면서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화살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행정부로 가는데 행정부는 진짜 치사 네, 이런 얘기 표현은 행정부는 화살이 온다 그러면 이걸 싹 피해서 연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상황들이고 모든 화살은 아니 그러면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해졌어? 이거 다 연준 때문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면 또 화살은 피해가죠. 자기네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항상 네, 원래 공무원, 자, 그만하겠습니다. 예. 위험할 뻔 했네요. 예. 그래서, 이런 행정부의 변화가 막상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했느냐? 네, 어떤 도움을 했을까요? 갑자기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 빡!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이 보조 안 받는 거는요. 그래서 그나마 애써 외면했던 거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가를 자극하고 또 이제 재정, 아니, 누구 마음대로? 뭐 이런 생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물가 자극한 요인들이 발생시키고 나서 계속 우리는 이거 이대로 하고 자 그다음에 물가 잡아봐 연준 뭐 이렇게 중앙은행 물가 잡아봐 이게 뭡니까? 이거면 공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선심은 다 쓰고 욕은 또 나 아니고 이제 연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이쪽도 엇박자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보다 더 위태롭게 나가는 시장 분위기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지금 뭐 안 좋은 거 빨리 네, 한 번 더 확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그럴 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터질 듯 하는데 이게 물론 이 상태가 위기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뭐가 여기 간 이것 때문에라고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냥 분위기만 날카로워가지고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터질까 뭐 터질까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좌충우돌하는 지금 시장 분위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왜 한국은 전 세계 시장의 하락률에서 항상 꼴찌를 달리냐고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위기 사고친 나라 영국보다 더 빠졌습니다. 말 다 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외환 보유고 가지고도 지금 충분할까라고 얘기 나오는 뭐 유럽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지금 더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더 적은 나라들이죠. 네. 그런데도 이렇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좀 저희가 대외 관련된 리스크가 컸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라는 명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저희가 내수가 너무 작아서 외적인 변수가 커졌을 때 내수가 지탱을 못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주가나 경제 구조가 이거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내수 구조가 취약하고 약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백화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겠죠?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돈 쓸 때가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어디선지 돈이 나와요. 이상한 쪽인데, 근데 내수는 약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급락도 하나의 공부다. 공부입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과정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뭐 4.25, 뭐 4.5 그러면은 금리 계속 강하게 인상합니다. 이게 점도표 기준이고, 내년 가게 되면은 일단 상반기 중에 강하게 올라갔던 금리가 이제 멈추고 금리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연준은 항상 거짓말쟁이 뭐 이런 얘기 하시다 보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연준은 내년도 금리 인상이나 없다, 관망할 것이다, 아니면 물가 수준 봐가지고 내년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리는 X. 근데 점도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4년 가게 되면은 그래도 3자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휙 올라갔던 금리가 내년 정점, 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점 있다가 2023년도 24년 들어가게 되면 금리가 하향하는 쪽으로, 한 상반기 중에는 이제 1차로 인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분위기는 내년 한 상반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잘 참으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만 참으면 그때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그러겠죠. 이 정도 됐는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신호를 연준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하반기 때 쪽에는 조금 다시 들썩들썩 하겠죠.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런데 요 사이에서 금리는 이제 더 안 올리고 있는 사이인데 그 사이에 너무 빨리 올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장이 어떤 부작용, 어떤 이런 상황에서 경기든 뭐든 어떤 사건, 사고든, 사고가 터질 것이냐 말 것이냐란 어떤 위태로운 상황 쪽에서 또 1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터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도 글로벌 경제 체력들이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뭐 얕은 경기 침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얕을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의 강한 탄력이면. 그러면 지금부터 걱정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침체가 이어갔을 때, 또 장기간이나 아니면은 침체가 가속화돼야 연준이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는. 그러면 이게 빠르게 고용지표, 고용까지도 영향을 줘서 갑자기 미국은 지금 고용은 괜찮은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고용이 막 흔들, 살려주세요. 막 일자리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연준이 움직인다. 금리 인하로 경기 충격이 왔을 때 움직인다. 아니면은 그런 거죠. 연준은 또 외부적인 충격들. 그러니까 뭐, 약간 선심 쓰듯이 뭐, 유럽, 만약에 영국이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충격을 또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입장은 그거죠. 이게 해외발 충격이나 또 그래도 영국은 뭐 죄송합니다. 네, 뭐 영국 시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영국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의 명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을 통해서 파운드화의 명목상의 이름만 남긴 뭐 이런 파운드화라는 것과 예전이 런던의 금융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위상을 가지고 근근히 이어오고 있는 이 상황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국의 거의 그냥 꺼져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신흥국만도 못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도 아, 그건 영국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IMF를 구제금융을 신청해? 라고 하는 여파가 커져서 그거에 따라서 혹시나 밀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연준이 뭐 액션을 취한다든가 하고 있는 이런 반응 정도가 아니면은 지금 영국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에 차단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 빼고는 지금 당장 연준은 그냥 가겠다. 특히 물가 2%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는 달러야. 우리 기축통화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걸 앞세워서 기축통화니까 달러만 보고 달러의 흐름들 어차피 또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또 찍어내면 돼. 라고 하는 자신감들. 이런 자신감과 달러만 이제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 쪽에서 달러 강세는 물가의 상승 압력들, 그러니까 물가가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진짜 미국은 많이 나쁜 짓 했어요. 이제 돈 그렇게 풀어서 자기네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거 회수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과정들을 나머지가 다 국가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봤는데 그렇다고 미국한테 어떻게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들. 너무 아직 몇 파워가 강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워는 달러의 파워입니다. 저희가 뭐 무슨 미국 I love America 이 아니라 통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기축,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원화가 기축통화의 위치까지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달러화에서 구성하는 요소들이 적어도 두 자리 숫자 안쪽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보니까 상대적인 상황 쪽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에 고통은 또 고스란히 다른 국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위험자산과 관련된, 위험자산 주식이죠, 관련된 쪽에서 가장 어떤 변화를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안정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달러인데요. 달러가 강세가 꺾여야 되겠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은 빠지는데 달러는 더 강하진 않더라고요. 일단 요 부분. 금리는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단기물 금리가 또 튀긴 하지만 금리 자체가 뭐 며칠 전에 고가를 확 돌파할 정도로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안정 좀 들어와야 되겠죠. 네, 달러가 꺾이면서 금리와 변화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유가는 지금 상황 쪽에서 유가가 만약에 급하게 하락한다, 이거 절대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물가 상황은 좋다고 하는데 물가가 꺾이는 이슈로 유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유가는 예전과 조금 다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더 커지고 약간 운송수단 쪽에 대한 변화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쪽으로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 쪽에서의 유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 7, 80년도에 인플레이션 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유가가 자극을 해서 나오는 변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유가의 비중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로 에너지 대변되는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어떤 의미냐고 하게 되면 수요의 기반, 공급의 기반. 근데 수요 기반은 핵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에 대한 바로미터들을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 운송과 관련된 쪽이 물동량, 이번에 페덱스의 실적에서도 나왔었죠. 물동량이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것 같아서 이런 게 걱정되고 실적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페덱스 같은 안정적인 주가도 그냥 확 뭐 20, 30% 밀리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유가가 여기서 아유 빨리 하락해서 50, 60달러 때까지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오히려 그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져? 그러면 다들 경기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수준들, 차라리 또 80달러대 넘보다가 70달러대 중반대 갔다가는 아주 차곡차곡 하락하는 게, 우아향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무조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가 빠져야 된다, 이거는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가장 지금부터 챙겨야 될 거는 경기를 반영한다. 그 수요와 함께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보시는데, 요 세 개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 안정의 조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또 이번에도 아까 기업 실적들 얘기 드렸죠.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선 속속들이 나오고, 저희는 항상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고 보통 월 실적 발표하는 달 초에 금요일 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하게 되면 또 나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을 바라보는 입장,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예, 삼성전자 보게 되면 주가는 보고 있으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표주자, 한국의 대표주자가 어느새 이 정도까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라고, 야, 무슨 뭐, 이거 보고 있으면은 거의 뭐 망하는 회사, 뭐 실적이 확 꺾여가지고 저희 뭐 나락으로 가는 회사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한번 시세 흐름 딱 받으면서 우리 뭔가 될 것 같아 하다가 봤더니 적자나고 이거 무슨 횡령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꺼져가는 회사의 주가로 보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급한 하락이죠. 정확하게 2021년 1월, 네, 지금 하락한 지 거의 20개월 돼갑니다. 너무하네요. 네. 이게 뭡니까? 네. 한국의 대표주자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특수성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거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쪽에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 매출도 크고 뭐 수익성도 나오고 있는데 저 정도 수익성 가지고 네. 수익성이 한 10%가 안 나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만드는 수익성이.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과거에 나왔던 아 우리 스마트폰이 하나의 필수적으로 또 애플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큰 축으로 차지하면서 나왔는데 점점 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가성비나 아니면 솔직히 스마트폰은 이제는 거의 누구나 쓰는 이제 필수 소비재로 바뀌었는데 필수 소비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순간은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기술인데 이제 싼 거 이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굳이 한 2년 만에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또 가격에 대한 저항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래 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 그렇게 비싸야 돼? 그렇게 되면 가성비를 따지는 회사들의 흐름들이 약진이 이번에 한 2010년대 중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중국 업체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너무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이 전부 다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특성은 아 반도체가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 한국 증시의 대표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신흥국 좀 보완하고 달러 저렇게 강한데 아니 우리 지금 신흥국에 자금 묶어 있을 때인가 미국으로 가지야 라고 하게 되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팔고 가지야 하지 않았습니까? 파는 과정 쪽에서 뭘 파느냐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 중에서 어디 보자 저기 시총 뭐 CJ, ENM 뭐 이런 종목들 작은 거를 손대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것도 있습니다. 한국 주식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야 사야지. 그러면은 사는데 한번 리포트 올려봐.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네. 그러면은 쭉 봐가지고 지금 한국의 앞으로 에너지 섹터가 괜찮아질 것 같고 앞으로 철강주가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뭐하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그냥 사. 삼성전자 제일 시총 1, 2위, 1, 2, 3위 그냥 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한국을 사는 특수성이고 팔 때도 특수성에서 파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초반에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나갈 때 영향들 그리고 이때도 또 참 비쌌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PBR 그러니까 북가치 뭐 북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밸류 대비해서 PBR은 좀 늦게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경향들이 있죠. 실적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그게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비쌌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 이후에 나오는 게 후폭풍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어도 그럼 지금 시점 쪽에서는 반대로는 적절한 회사 아니고 사이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치킨 게임 들어가서 또 누가 하나 좋을 때까지 실적 적자 나와도 이해하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라고 했던 적이 벌써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는 삼성전자 적자 나오는데도 선배들은 막 그 전에 많이 털렸죠. 그리고 막 이제 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이제 그때였었거든요. 적자인데 왜 사지? 저 사람들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하고 보게 되면 적자 턴에서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가 그때 또 주가도 또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배웠었죠. 근데 이것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장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대 부근이면 삼성전자도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첫 번째는 요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앞으로의 전망치 흐름에 대해서 이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요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그 이번에 3분기 망했다는 표현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4분기는 완전 망했습니다. 거의 뭐 2분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이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안 빠지죠. 왜냐하면 미리 이만큼 빠졌다. 이게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가 누가 먼저 감산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를 줄일 것이냐 반도체 쪽에서 투자 줄인 거는 앞으로 2-3년 동안 먹고 살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늦추는 순간 투자를 누가 제일 덜 할까라고 보면서 그 회사 나중에 2-3년 뒤 다음 사이클 때는 너네 좀 힘들겠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다 같이 투자는 줄이는 걸로 하게 되면 기업 입장 쪽에서는 약간 숨통이 더 트이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산이 들어갈 거. 특히 현금으로는 안 좋고 취약한 쪽이 먼저 감산이 들어가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금 랜드 쪽 같은 경우는 벌써 감산이 들어갈 업체들이 좀 적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X는 느긋한 입장이죠. 마이크론도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몇 가지 흐름들만 봤을 때,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생각보다 수요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습니다. 중국이 그냥 이대로 꺼질 것인가? 아닐 거다.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변화가 나왔을 때 내년엔 수요가 살아난다는 쪽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 3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보다 좀 큰 그림을 좀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IR을 할 때마다 좀 제 좀 아쉬운 점은 뭔가 좀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그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쯤 되면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빅 그로스.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더컷 뭐 이거 주문했던 게 깎인다 이런 거 이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죠? 뭐 지들끼리 죄송합니다. 그분들끼리만의 용어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수는 있겠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주주들을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이건 나머지 얘기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구세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전자 주가 이만큼 빠졌으면은 이제 4분기 실적까지 안정국까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딱 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 나머지 좀 반도체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다 됐다. 확인할 거 다 됐다. 딱 하나 재고가 쌓여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만 보게 되면 이제 주가는 반등한다. 이제 조만간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반은 인정하고 반은 아직은 못할 게 4분기 실적이 저희가 그래도 삼성전자 내 라고 하는데 실적 폭이 저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 많이 안 좋을 게 나올 것 같습니다. 4분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이 여파가 내년 초까지 일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보통 보면 삼성전자 한 50조, 55조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30조가 안 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사람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틀린 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주가가 지금 충분히 반응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지금 충분히 많이 빠진 주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근에 거래량 보세요. 이런 상황 중에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지난번에 빠질 때도 거래 한번 늘어나면서 지금 거래 늘어나니까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봤던 게 올라가는 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6만 원대 살짝 다시 회복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거의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주가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추세선 쪽 안에 들어갔다가 밀렸다가 추세선까지 안 들어간 과정. 이번도 마찬가지로 추세선까지 이렇게 이격을 좀 벌렸다가 다시 추세선 안쪽까지 들어오는 과정. 그러면은 6만 원은 모르겠고요. 한 5만 7천 원대 중반대가 일단 저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번에 하락 때 들어올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또 시장도 가치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요게 문제겠죠. 근데 일단 징후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변화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가이드라인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은 가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어제도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120만 주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거의 천만 주 정도까지 하루에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있을까요? 천만 주 사게 되면 오늘 오더 받은 게 천만 주입니다. 이거 오늘 다 사야 되는데 와 이거 그러면 천만 주면은 지금 보면 호가에 뭐 20만 주 이거 쭉 해봐야 지금 100만 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그냥 53,500원까지 확 물고 가고 기다렸다가 또 물량 나오는 거 확 물고 가고 덥석덥석 사야 오늘 천만 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복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 초에 나오느냐 여부인데 가능성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구세주 역할을 해주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국 시장은 좀 견디는 게, 왜냐면은 솔직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견뎌도 돼요.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낙폭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달간 지금 해외 시장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하락했던 폭이 더 크다 보니까 그걸 좀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 증시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장중에 밀렸다가 종가에 돌리는 정도 뭐 이런 건 좀 나와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냐 바람이 갖다 붙이네요. 시장이 하도 정신 없다 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 바라보시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변화들도 다음 주는 챙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러면 지금 시각은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네, 제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해서 아직 미국 시장이 끝났다라기 보는 거다. 요즘엔 S&P 500을 보는데 S&P 500 전조점 이탈하게 갑니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죠. 이제 주봉, 월봉상에도 보게 되면은 저항이 제가 많이 쓰는 지표 쪽에서는 3,400이 하나 보이고요. 주봉상에서도 좀 이건 또 좀 줄여야겠네요. 이거는 네. 그냥 월봉상만 본다고 하더라도 3,400선에 대한 이 정도까지는 가야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반등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일단 어렵습니다.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뭐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없죠. 근데 거래는 지금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앞서 한국 쪽의 지표들은 낙폭과는 앞서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이격도가 90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은 그래도 한국 시장의 견인력, 그러니까 버틸려고 하는 경영들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 쪽에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반전이 약간 들어왔다가 다시 이격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반발매가 들어올 시점까지는 됐다. 근데 중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금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는 항상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막 공급할 때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 지금은 인상이 아니라 가파른 인상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쭉 빨아들일 때 그때 나오는 변화는 저희가 금리의 변화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올린다. 아, 주식 팔어. 저점 추세는 우회하향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인하됐습니다. 경기 침체고 뭐건간에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면 이때는 내가 하는 게 뭐야 되면 첫째,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산을 끌어모읍니다. 주변에 있던 뭐 예금 들어갖고 뭐 있던 거 다 끌어모읍니다. 주식 계좌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기 때 또 약간 시장을 트렌드를 맞춰가서 대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뭐? 성장주들입니다. 그럴 때는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때는 레버리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모자란다. 그러면은 마통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큰일 나지만요.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나의 투자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와들 건 딱 금리. 이걸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고, 이번에 또 교훈이죠. 금리 유동성을 그렇게 빠르게 빡 풀 때는 주가는 미친 듯이 간다. 반대로 회수한다. 미친 듯이 하락한다. 이외에 딱 두 가지만 명제를 알고 있어도 이번에 참 비싼 저희 시장에 대한 교훈을 얻은 거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 과대가 반영돼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를 시장이 어떻게 어떤 모멘텀으로 돌리느냐. 그럼 개인적으로도 지금 한 하루 지난 한 수요일이었죠. 예, 수요일 장 끝나는 거 보고 목금 좀 비중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온다. 아 뭐야 또 이런 분위기죠. 좀 약간 짜장이 여기까지 좀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들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건 요거죠. 지난번처럼 한번 밀렸다가 딱 오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해놓고 돌리는 거 요런 거 그런 거에도 한번 나와줬으면 그냥 고맙겠다. 예, 감사하겠다 라는 쪽이고 뭐 여전히
만약에 또 10월 초까지 한 번 더 밀린다. 저는 또 비중 늘릴 생각입니다. 근데 그 늘린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막 확 늘리면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 살살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되면 현금을 쌓았죠. 쌓았다가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 요만큼 사봤는데 또 밀려. 요만큼 또 밀려. 그만큼은 다 못 삽니다. 그 반에 반이라도 한번 사봐서 좀 쫄리지만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단계들. 이게 지금 해야 될 제가 하고 있는 액션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뭘 사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종목 리뷰 이번 주에 참 많이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네요. 네. 다음 주는 되는 종목들을 많이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이걸 얘기 드릴 때 어제 많이 오른 섹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 이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짜게 되면 어떨까? 이거는 시장이 약간 적어도 플랫하거나 횡보하거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거나 올라갈 때 장에서는 진짜 잘 먹히는데 하락장에서는 안 먹히죠. 다 뭐가 먹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라는 쪽으로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뭐 다 엉망일 겁니다. 엉망일 텐데 그 중에서 만약에 방산주 쪽 한번 볼까요? 방산주 쪽은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주가는 장중에 확 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라고 봤더니 폴란드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죠. 우리 정권이 바뀌면 지금 여당이 또 투표를 해서 바뀌면 이번에 한국과 이어갔던 계약 전면 재취소하고 다시 계약하겠다. 이건 뭔 개풀뜨더. 네. 이런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면 항상 정권 바뀔 때 우리도 뭐 약간 그런 경험은 있죠. 하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뭐가 예전의 정권이니까 이거 다 무효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계약이 그게 국제 계약입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또 소송 들어가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되면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 나라는.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다가 또 잠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좀 돌아와서긴 했는데 현대로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수급도 주가는 밀리는데 꺾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최근 동향으로 보게 되면 LG 넥슨이 제일 강합니다. 이런 자리들 먼저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버틸 때는 좀 버티는 자리들 이 검은색 선 안쪽에서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패턴은 이게 제일 눈길이 가고요. 한국항공우주 이쪽도 말은 많죠. 지금 또 그랬다가 뭐 또 한화로 간다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 이제 좀 약간 저 공기업 성격 쪽에서 주인 없는 기업의 아쉬움들이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 쪽에서는 뭐 수급도 그렇고 딱 버티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5만 1000원대 부근 안착하냐가 관건인데 안착하게 되면 또 한번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한번 확 밀렸다가 돌아가는 게 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저희 표 이런 얘기 드려도 네, 저희 표현으로 공매도가 단기 집중됐다가 딱 치고 나가서 그거 받고 안고 돌리는 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공매도 단타로 하기 좋다는 종목 중에 하나로 공매도 단타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공매도 단기적으로 확 늘었다. 주가 밀린다. 그러면은 금방 또 빠져나갑니다. 이게 제가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수급 꺾이는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지금, 한화 쪽은 좀 약간 말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이러고 있는데, 한화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하면서 또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승계 작업까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방산 쪽 다 몰고 이어 한화 쪽에 지주사 쪽을 몰고 하는 가운데 또 대우조선 이슈까지 딱 터지고 거기다가 한국항공우주 얘기까지 딱 터진다. 정신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우. 네, 한화는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최종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 일단 잘라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닥친 주식을 다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리할 거 딱 정리하고 이거는 나중에 손댈 거니까 지금은 관심 없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도 좀 정체가 돼 있고 요즘에 한화 솔루션 가지고 또 그나마 버티고 있는 모습들인데 개인적으로는 한화 솔루션이 이제 그 장남할 때가 장남으로 갈지 차남의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감한 문제니까요. 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팍팍 할 수, 예, 제 채널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뉘앙스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좀 덜 빠지는 것 같은데, 화학업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화학업황이 같이 연결되는 걸 떼어내겠다는 입장 쪽에서 한화 첨단 소재라고 태양광 쪽을 또 밀어내서 물적 분할로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왜냐면 화학업황에 대해서는 약간 연결고리를 끊어놓겠다는 얘기인데, 또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들인데, 나중에 가게 되면 다 다른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한화, 뭐, HH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계열이 불,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한화 쪽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방산 쪽은 지금 조정에 받는 단계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쪽에서, 가장 방산 쪽이 안 되려면 계약했던 거 취소 나오는 거죠.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뭐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하나 강조드렸던 게 이겁니다. 일단은 이쪽 리오프닝 쪽 잠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에 비해서 어제 미국의 그 크루즈 쪽에 카니발, 어떤 산타크루즈인가요? 이거 선크루즈였나요? 이거 실적 안 좋다 보니까 주가 또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주가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뭐 시장 따라서 밀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기업 주가가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보통 그거 있죠. LG노텍이 빠지는 이유도 애플 때문이긴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 쭉 보게 되면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더 무서운 거죠.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너만 왜 그 자리야? 같이 내려와. 뭐 너만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또 한국 주식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끌어내지는 현상, 이게 지금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오프닝 되는 거는 대세죠.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살짝 좀 들어갔다가 손해보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지금은 버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미국 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또 얘기 나왔을 때처럼 이런 과정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또 중기 지지권 확인하는 과정 한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오프닝으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거기서 나오는 실적 분할 또 보세요. 이거 좀 개인 좀 산다고 하니까 그냥 또 수급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예 가는 턴어라운드 시나리오입니다. 기다릴만 하다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물론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건 버텨볼만 하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쪽이죠. 목요일날부터 제가 강조드린 게 에너지다. 에너지는 다음 2차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에너지염? 그러면은 지금 상장된 에너지 뭐 SK, SGC 에너지 사요? 뭐 SNT 에너지 사요? 강원 에너지 사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에너지가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는 저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에너지의 핵심은 저는 LNG라고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저는 못 끼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효율인데,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다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는 날씨의 신인 누가 담당하죠? 날씨는 신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날씨에 연관돼 있다고 보면 효율이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를 대체 그게 만약에 태양광을 열심히 깔았는데 한 열흘 동안 계속 비만 와요. 가동이 안 됩니다. 전력 확 떨어집니다. 전력 예비치 확 떨어집니다. 이걸 누가 커버합니까? LNG 복합 화력 발전이 커버합니다. 저희가 보통 백업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커버를 하다 보니까 LNG는 앞으로 수요가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는 속도가 이 정도다. 이쪽도 LNG도 꾸준히 같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바라보면서 전력 계획을 짜놨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을 짜왔는데 기후에 따라서 한쪽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그 애는 거의 뭐 전기요금 폭등하고 그냥 놔두나요? 이게 정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LNG 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기반으로 나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가 나온 게 플랜트입니다. 복합발전 플랜트가 나와야 되고, 그 LNG를 또 운반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가스권은 이제 거의 망했자. 네. 러시아랑 유럽 사이에서 이제 끝났고, 러시아는 그럼 이거 어디서 팔 것이냐. 저기 돌아서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팔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또 가스트롬 같은 거 다시, 가스트롬의 회사가 이어가는 이 가스관을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네. 피팅 밸브, 강관, 또 저기 하나가 또 빠졌는데 전력기기, 변압기, 전력 차단기, 배전반, 고조압기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회사들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입니다. LNG가 출발해서 나오는 것도, LNG도 이제는 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배에 수주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조선주 쪽의 강점이고, 또 기자재와 연결되는 게 피팅 밸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팅 밸브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시고, 어제 많이 보통 성광밴드 볼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올 때면, 고점에서 이거 원형 천정형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도 일단 잡아주는 변화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원형 천정형으로 해서 나는 거 뭐 함부로 잡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황과 관련된 변화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쉽게 끝날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2차 상승을 시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나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쪽은 계속 챙기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피팅별로 강관 이번에 가치 조정 받았습니다. 또 대응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은 계속 사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이번에 산 쪽도 이쪽에 많이 베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태조 이방원은 한번 갔던 시세 다시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구조상 이쪽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그렇게 큰 자신은 없고요. 저는 이쪽에 대한 변화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종목들 리뷰, 다만 10월 초도 시장 안정되기 전까지는 뭐 너무 자세하게는 종목들, 그러니까 같은 섹터가 있어도 종목 한 개 정도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단발하는 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제가 오전 장시작전, 네, 장시작전에 아침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매매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장이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투자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그때 종목들이 다들 이제 아유 그동안에 한 달 또 9월 달 너무 충격받았어. 야, 안 되겠다. 요즘 많이 할 거 뭐 없나? 라고 해서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섹터 쪽에서 대장주가 가는데 좀 덜 오르는 게 뭘까? 라고 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는 거는 저희 트레이더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덕목? 예. 찾는 방법입니다. 근데 시장이 불안할 때는 뭐 저도 그런데 뭐 요즘 같은 장에서 매매 하루에 이렇게 10번 하던 매매가 지금 한두 번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다. 라는 관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아마 9월 달 그렇게 올해부터 9월 달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대응하셔서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장 좋은 건 지금 제 찐시황을 어디 캠핑장에서 귀뚜라미 소리 들으시면서 날씨 공기도 좋은 데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 옆에 있고 싶습니다. 하도 찌들어서 가고 싶은데, 하지만 제가 임 대표님, 네, 진시황을 두고 저 좀 떠났다 오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러실까봐,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가면 가겠죠. 뭐 두렵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감당하실 수 있, 아닙니다. 저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냥 끝나고 가면 되겠죠. 끝나고 한강이라도 가서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내용들 마치겠고요. 또 10월 달이 어떤 장으로 펼쳐질까? 그렇게 또 9월 달 두 자릿수로 빼더니 10월 달 또 두 자릿수로 뺄까?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미지의 영역이지만 변동성은 클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는 거. 지금 같은 경우 또 뉴스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그에 따라서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정, 중, 동. 네. 약간 명상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그래도 조금 기회를 찾겠다라고 하는 쪽에 변화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어렵습니다. 예, 저도 어렵고 임 대표님도 어려우시고요. 그렇다 시장에 참여한 모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더 힘드시고 그렇지만 이럴 때 일수록 가장 최선의 전략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은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시장에 말리지 않고 적어도 시장에 조금 더 우위? 우위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전략 쪽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짜내겠습니다. 계속 짜내고 그래도 좀 현명한 선택할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장시작 전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시고요. 네, 휴일 땐 쉬는 게 먼저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저도 아마 끝나고 지금 시간에 또 제 그 아바타가 말을 안 듣네요. 자꾸 자기가 맞다. 제가 아바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맞습니다. 그 아바타 열심히 일하다가 또 그 친구 막 이러고 막 또 막 또 주스 싸놓고 이렇게 해서 게임하면서 이거 채팅하는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 아바타 경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채팅창에도 많이 또 얘기해 주시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겨내야 되겠죠. 이겨낼 때 그래도 속은 타들어가지만 그래도 좀 웃어야죠. 그래야 웃으면 복이 온대. 아, 이런 얘기도 하지. 예, 그냥 웃죠. 예, 웃고 그래도 좀 슬기롭게 보내야 나중에 또 변화가 왔을 때 그래 이때가 기회하고 쫙 들어가겠죠. 네, 그 전까지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예, 8.15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요. 잘 쉬십시오. 그때 10월 초에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모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제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한 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